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환입니다. 와, 라팸 저도 이제 소문은 들었지만 이렇게 또 아침장 팬이 많은지 몰랐네. 예? 아침부터 뭐 너무나 설레는 분들이 많아갖고. 근데 라팸 먼저 네. 이렇게 공연장 가면 솔직히 말해서 여자분들하고 남자분들은 누가 많아요? 여성분들이 네, 많죠. 예. 아 우리 김창완 밴드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고. 아니야 진짜 여기 뭐 너무나 아침부터 설레는 분들이 많아요. 강민아님 아침부터 만나는 라포엠 내 눈이 환하다. 인공 눈물보다 낫네. 김진아님 우와 내 사랑 라포엠이 아침장에 벌써 세 번째 방문하다니 라포엠 만세. 만세. 공연장에 가면 무슨 뭐 저희 같은 경우는 우유빛깔 김창완 많이 해요. 많은 분들이 아 제가 시켜서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라포엠이 공연하면 무슨 구호가 많이 나와요? 뭐 여러 가지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내 사랑 라포엠이라고 안 그래요? 나오고도 남겠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정말 맞아요. 다양하게 불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뭔 소리인지 몰라요? 뭔가 하나 맞춰서 부르는 그런 건 없어요? 없었던 거. 그러니까 각 슬로건이나 네. 뭐 중간에 어떤 재밌는 문구들을 네, 슬로건으로 네. 들고 맞아요. 다양하게 이렇게 아 뭐. 사랑해요 유채훈 이렇게 뭐 그런 것도 있고 맞아요 뭐 불꽃 테너 뭐 박기훈 네. 뭐 이런 것도 맞아. 있고 그리고 아. 저희 이제 곡마다 이제 또 그 저번 신곡 때는 이제 곡에 이제 약간 응원법이 좀 있어가지고 네, 네. 곡을 같이 이렇게 또 떼창도 해주시고 아, 네 그렇게 그런 식으로. 그 관객들도 뭐 이제 관객 보통 요즘엔 준비된 관객들이 너무 많으시니까 맞아요. 그죠? 맞아요. 네. 진짜 많이 준비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번쩍번쩍 하는 것도 들고 오세요? 응원봉 네, 응원봉 있습니다. 네. 색깔도 여러 가지로 되고. 네, 맞아요. 아. 나도 얼마 전에 처음 봤어요, 나는. 그래 다들 잘 지내셨네. 네. 채훈 씨는 인사를 했고, 네네. 성훈 씨 네. 인사 드리죠. 안녕하세요, 라포엠의 카운터 테너 최성훈입니다. 아, 그리고 기훈 씨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라포엠의 테너 박기훈입니다. 네 그리고 네. 좀 깔아주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라포엠의 섹시가이 정민성입니다. 당황하셨어. 그거 조금 배신이지. 갑자기 거기서 쎄. 그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채훈 씨, 네. 그럼 자기는 어떻게 소개하고 싶어요? 여기 섹시가이로 나왔는데 섹시가이 아 저는 라포엠의 더티 섹시 아 그만해야 되겠다. 정지혜님 네. 라포엠 나온다고 해서 애들 보내고 카페 가서 차 한잔 주문했다가 급 테이크아웃 해서 갑니다. 집에 가서 스피커로 들어줘야죠. 김은미님 일하면서 몰래 듣는 중이에요. 라포엠 나온 데서 쉿하고 있어요. 4612님 오늘 라포엠 나온 데서 사슴 모드로 고릴라 보고 있어요. 아침창에서 라포엠이 나올 때 어째서인지 라뷰? 라포엠 네. 팬덤 라뷰? 네 저희 라뷰님 저희 라뷰라고 그래요? 네. 오 오늘도 우리 라포엠 살살 혹독하게 맞이해 주세요. 하여간 다들 잘 지내셨구나. 네네. 근데 그 와중에 또 이거 이번에 새 앨범을 내셨네. 네. 이거 몇 곡이나 수록돼 있는 거예요? 다섯 곡. 네. 아니 꼴랑 다섯 곡 있는 걸 뭐 스무 곡 있는 것처럼 이렇게. 와. 아니 이게 뭐야? 뼈를 맞았다. 진짜 엄청 웃기는 사람. 네. 환등기 네. 집에도 없으면서 환등기 필름을 만드셨네. 슬라이드 필름. 이거 네. 슬라이드. 네네. 이거 저기 우리 어렸을 때 1960년 초에 네. 미국 갔다 여행 갔다 오는 고무부 뭐 이런 분들이 네. 이거 갖고 이거 틀 데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환등기까지 사오셨어요. 그래서 철커덕 하나 네. 꽂아주면서 야 저게 자유의 여신상이다. 철커덕. 이게 엠파이어 네. 스테이트 빌딩이다 막
이런 이거 딱 보니까 라포엠인데.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 어디다 틀라고 이렇게 그냥 아 그냥 소중하니까 네. 라포엠은 소중하니까. 아 범선인데 이건 또 뭐예요? 무슨 뜻이야? 이게 이제 닷. 저희가 이제 항해를 한다. 우리가 이제 음악의 어떤 라포엠이 이번에 새로운 모습으로 새롭게 여러분들에게 항해를 해서 다가가겠다라는 그런 의미의 상징적인 상징물이에요. 네, 맞아요. 네. 여러분의 가슴에 내가 닻을 내리겠다. 어. 그렇죠. 그런 뜻이죠. 야. 어떤 노래를 했길래 진짜 이렇게 요란하게나 뭐 다 배우네 배우. 약간 면접 보는 것 같아. 숙제 검사 봤는데. 근데 거기에 있는 사진들을 저희 채훈이 형이 다 찍어주신 거예요. 직접. 이걸? 네네. 네. 제가 찍었습니다. 진짜? 네네. 네. 어? 그래서 약간 좀 사진집 비슷한 사진집. 처럼 또 보실 수 있게 약간 책처럼 또 그냥 사진집처럼 보고 이렇게 음악도 듣고 잠깐만 나 제일 궁금한 건 자기 사진만 제일 이쁘게 찍은 거 아닌가? 아닙니다. 자기 사진은 오히려 조그맣게 찍었네. 저는 항상 아니 네. 언제 또 이렇게 사진을 어떤 건 이렇게 블러하게 찍기도 네네네네. 하고 맞아요. 네 맞아요. 이게 뭐 어디 합숙소 가서 찍은 것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대기 중에 스튜디오에서 찍은 것도 있고 스튜디오 네네 오 아 이렇게 신혼부부 이렇게 그런데 웨딩 샷 네 요즘 약간 그런. 다양한 그쵸, 컨셉으로 그쵸. 준비된 스튜디오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구나. 저희가 촬영을 했어요. 세트장 같이 이렇게 네 맞아요. 나는 어디 해외 공연 갔는데 갑자기 카메라들이 되고 찍었나 와 좋네요. 기부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게 책 제목이 뭐라? 책이 아니라 이거 판이 제목이 뭐라고? 아, The Alchemist라고 해서 연금술이라는 테마를 정한 거죠 하나의. 연금 알케미스트? 네, 네. 오,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노래가 다 연금술사들이 돼갖고 네. 노래 한 곡 한 곡이 다 돈이 됐으면 돈으로 표현하는 이런 꿈을 담은 거네. 와. 그걸 그렇게 또 해석해 주시네요. 아니 그러면 연금술사가 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맞죠. 맞죠. 예? 맞습니다. 뭘 이렇게 녹여갖고 만들어갖고 황금을 네. 만들려고 한 거 아니에요?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예. 거기서 비둘기 만들고 그러는 거는 마술사고 연금술사는 일단 돈이지. 그러니까 이게 돈이 좀 돼야 되겠다 이번에 앨범이. 아 와. 그러면 참 좋죠. 네. 아 그래. 그럼 여기 돈 될 만한 노래를 하나 불러봅시다.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가 확실하게 가자고 네네. 어떻게 하려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돈이 오늘 컨셉이 오늘 공연 오늘 네. 어쩌다 보니까 약간 그렇게 된 것 같은데 한번 열심히 한번 네 해보겠습니다. 돈이 들어오게끔 열심히 네. 불러보겠습니다. 네. 아까 그런 얘기를 했어요. 감동 사람이 감동이 있어야 된다. 네 그랬거든요. 자 그럼 감동의 시간은 무슨 곡으로? 아 저희 앨범 중에 닷이라는 곡이 아까 있습니다. 아까 그 앵커? 네네 앵커. 그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청해 듣겠습니다. 네? 아주 깊고 차가웠던 때론 너무 날카롭던 슬픔을 머금은 시간들 지나 꾸짖지 않는 불빛도 날 지켜준 그림자도 모두 날 기다려주는 것 같아 잠시만 저다 거센 바람일지 몰라 잠시 날 일러길 거친 파도일지 몰라 알고 있어 어디로 향해야만 하는지 지금이야 저 세상을 향해 다시 다시
태양을 향해 아주 오래 마주했던 때론 너무 야속했던 눈물로 얼룩진 시간들 지나 꽂히지 않은 햇살도 날 밝혀준 저 달빛도 모두 날 믿어줬던 것만 같아 끝없이 헤쳐질 넓은 세상일지 몰라 이 시간 견딘 채 다시 일어설 나니까 알고 있어 어디로 향해야만 하는지 지금이야 저 세상을 향해 다시 올려라 저 다시 다시 또 일어섰다 폭풍이 지나가도 고요한 그 어딘가 깨닫지 못했던 찬란한 시작을 찾아 저 뒤에 합창단은 또 누구예요? 어유, 거기까지 있으니까 아주 웅장하네. 네, 감사합니다. 아, 멋져요. 자, 박경심님께서 세계 무대를 향해 닻을 올리고 출항합니다. 와, 감사합니다. 아, 라프엠 또 이제 올해 또 이제 하반기 되면 또 만나기 힘든 거 아닌가? 아, 아 진짜. 김선영님 두둥두둥 바다를 보고 있는 것처럼 마음이 넓어지는 듯해요. 1484님 라포엠 2집 앨범이 어제까지 초동 판매량 2만 장 넘게 판매됐어요. 크로스오버의 새 역사를 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라포엠한테 특급 칭찬 좀 해주세요. 제가요 하도 막 아까도 뭐 무슨 면접 보는 것 같다고 나 잘 하는데 왜 그런지 몰라 그냥 갑자기 날 보러 무슨 뭐 부장님 같다고 그러고 참 불편해요?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왜 그런지 몰라 나 왜 아니 거기 왜 다섯 곳이 그렇게 편안하게 앉아요? 이거 보니까 막 내가 뭐 뭐라 그랬나 너무... 그런데 아 이게 이 집이에요? 네, 네, 그게 네, 미니 앨범이지. 2집 미니 앨범입니다. 아, 그래요? 이게 와, 야, 초판이 2만 장이, 야, 부럽다. 아, 요새는 그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스트리밍 서비스로 그냥, 에이, 귀찮으니까 네. 너무. 아, 그랬구나.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또 팬분들이 제일 네. 좋아. 그러면은 유채훈님은 이렇게 좋은 소식 들으면 누가 제일 좋아해요, 먼저? 일단 제가 제일 좋죠. 스스로 기분이 제일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멤버들이랑 어쨌든 멤버들이랑 같이 하는 거니까 멤버들 네, 멤버들 생각 좀 나고 이제 가족들이 고맙다. 참 정말 좋아. 가족들이 진짜. 네네. 가족 중에서도 좋아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냥 막 하거나 말거나 그냥. 그쵸. 그 오빠는 뭐 맨날 그러는 거 뭐. 어머니가 특히 어머니 좋아하죠. 아... 네, 어머니가. 아버님은 과묵형이시고 아버지는 별로 그렇게 관심이 없습니다. 네. 아유, 밥은 잘 먹고 다니냐? 이렇게 그 정도.
그쵸, 아무래도 경상도. 근데 아버님이 그 채훈 씨를 그렇게 강하게 키워서 지금 오늘 라포엠이 된 거 아닙니까? 좀 뭐 강하게 키웠다기보다는 거의 조금 약간 부모님들이 키우실 때 거의 뭐라고 해야 될까,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게 태클을 잘 안 거셨어요. 그 강하게 키우는 거죠. 네. 그러면은요, 그럼 박기훈님은 누가 제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 소식을 지금 처음 듣고, 일단 제일 먼저 우리 멤버들 너무 고맙고 같이 이렇게 옛날에 시상식장 가면 뭐 누군 뭐 저기 누구 막 누구 쭉 나오잖아요. 인양 받는 너무 연습이 안 돼 있네. 네, 보니까. 근데 이제 진짜 저희 우리 회사 스태프분들하고 또 이제 초반에 점점 나오잖아 고마운 사람들이. 네. 진짜 가까이서 고생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있죠. 잘 생각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정민석님은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어요? 있으면 얘기하고 없으면 일부러 만들 필요는 없어요. 흉해. 흉한데.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잘 생각해봐요. 그 말 듣고 상처받을 사람 있는 것 같은데. 맞아요. 저희 부모님들이 가장 감사하고. 네. 넷째예요 집에선? 저 막내입니다. 셋째입니다. 막내같이 네. 생겼어. 네. 버섯. 아유. 위에 형들은? 저 누나 둘이 있어가지고. 아, 형들은 형은 없고? 네, 형은 없습니다. 진짜 얼마나 다행이에요. 그쵸. 진짜 누이들이 은근히 진짜 굉장히 잘 좋아할 걸. 맞아요. 누나들이. 네, 누나들이 응원 많이 해주고 진짜 그 용돈도 많이 달라 그러고. 달래요? 네, 달라고 해서 좀 줍니다. 너 이번에 잘 나간다며. 그러면 좀 봄에 신상 나온 거 좋은 거 있더라. 네. 누나가 이제 그러겠지. 네네네. 하나씩 사주고 그럽니다. 연금술을 했더니 입금을 하고 돈이 나가게 생겼네. 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성우님은? 저도 누나들이 또 좋아하는 것 같아요. 저도 누나. 위에 누나가 두 명 있거든요. 자, 홍희정님 다음 오 공연이 있구나. 다음 주 콘서트 갈 생각하니 두근두근한데요. 두근은 누구 이름인지 모르겠는데 두근. 하여간 장순나님 콘서트장에서 라포엠 노래 듣고 여러 번 눈물이 났어요. 아유. 최경숙님 이번 콘서트에서는 관객들과 호흡 맞추는 이벤트 혹시 있을까요? 아, 노래 들으시고 4부에 네. 네, 알려드리죠. 라포엠 블라스트 들으시고 꽃다방 4부에도 이어집니다. 햇살 창가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김창완의 아침창. 아름다운 이 아침 김창완입니다. 꽃다방 김마담 오늘 주인공 라포엠입니다. 아까 어떤 분이 최경숙님인가 이번 콘서트에서 관객들과 호흡 맞추는 이벤트 혹시 있나요? 이따 4부에 뵐게요 그랬는데. 네네. 공연을 이제 바로 뭐 내일 이번 달 말이네. 네, 서울대 시작됩니다.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맞습니다. 3월 25, 26. 네. 부산은 시민회관에서 4월. 네. 야, 이거 임박해서 이렇게 일주일마다 하네 그냥. 네. 계속. 고향 아람누리 극장. 네. 거기서도 하네. 4월 8일, 9일. 네. 그 다음 주는 경기아트센터 수원. 네, 수원입니다. 오야. 이렇게 급하게 공연장 잡기가 쉽지가 않은데, 야, 역시 라포엠이 대단한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좋은 극장들을 이렇게 토요일 일요일. 감사하게 또 잘 허락해 주셔서. 그런데 네. 그 공연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알케미스트인가 그냥? 네네. 아, 제목이? 네. 이번에 이 집 앨범 네네. 제목대로? 네. 알케미스트 착 붙여놓고. 네. 아, 정확하십니다. 그 연금술사 처음에 막 뭐 뒤집어 쓰고 막 나와갖고 막. 맞아 맞아. 뭐야? 맞아요. 예, 불 막 나오고 막 그러는 거 아닌가? 관객과 네. 호흡은 어떻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랬고 이게 뭐가 전에 뭘 보신 것 같아 이게. 그러니까 그 전에는 사실 저희가 아무래도 외국어로 된
그 노래 뭐 이태리어나 이렇게 뭐 많이 된 가사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이번에는 저 우리나라 말로 할 수 있는 노래들 위주로 사실 좀 많이 돼 있고 그래서 가사를 다 띄워 드릴 거예요. 전광판에 네. 모든 콘서트의 곡을 네. 그래서 같이 중간에 어떤 스테이지에서는 좀 같이 그냥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럼 아까 그런 앵커 그런 것도 가사를 다 띄운다고요? 그렇죠. 네. 다 띄워드립니다. 아, 왜 그렇게 촌스럽게 노래방 같이 멋있는 라프엠이 그래서 네 그러니까 뭐 모든 거를 다 따라 부를 필요는 없고 그 네. 중간에 어떤 그 같이 즐길 수 있는 스테이지 한도 안에서 이렇게 돼 있으니까 내가 얼마 전에 네. 망신당해서 하는 소리예요. 아 정말요? 공연을 막 하는데 네네. 관객이 막 너무너무나 다 따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감동했잖아요. 그 뒤에 자막이 나가고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웬일이에요? 여기 다 잘하시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가리키는 거예요. 네. 아~ 무대 뒤를 보라고. 네. 가사가 막 아 그렇게 준비를 꼼꼼하게 하셨다. 그렇죠. 하기는 이게 처음 듣는 노래들도 있고 네. 그러나 다 같은 것들은 선공개를 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다 같이 따라 부르는 그런 장면도 있고 네. 아주 막 뭐 묵직한 노래는 또 탁 채훈이가 아 채훈 씨가 무게 잡고도 하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게 된 거 아 네. 아주 저기 오페라 같겠어요 약간 좀 그런 무대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정말 편안하게 좀 들으실 수 있는 노래도 있고 네 자 그럼 관객은 뭘 준비해 가면 좋겠어요? 응원봉 저희 응원봉이 있거든요. 응원봉 들고 오시면 저희 응원봉? 신나게 즐길 수 있어요. 라포엠 네. 응원봉이 있어요? 네. 라포엠 응원봉이 있습니다. 라포엠 응원봉 발음도 안 돼. 라포엠 응원봉은 어떻게 생겼어요? 우리도 따라서 하려고. 왜? 그려봐요. 어떻게 생겼나요? 약간 이 마이크처럼 생겼어요. 네, 마이크. 마이크? 네, 마이크랑 지금 이 마이크 모양이랑 비슷해요. 딱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네, 이렇게. 그래서 네. 이게 불 나오고 거기 반짝반짝거리고 이렇게 흔들 수 있는. 요즘에 잘 같이 이거 흔들... 방에 아니 어떤 분이 아까 요새 그 마이크로 이렇게 뭐 폰에 있는 노래를 하면 그냥 노래가 딱 나온대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블루투스 알아요 마이크. 그거? 네, 네 알죠, 알죠. 오 인형반들도 첨단이네. 첨단. 아니 그건 어떤 사람이 중고 거기서 네. 사러 갔다가 지하철 뭐 2번 출구인가 그 앞에서 그거 막 해갖고 막 사러 나갔던 여자분이 너무 황당해갖고 창피해서 혼났다 그러더라고. 네. 아 그 봉이 따로 있다고? 네. 말씀처럼. 그냥 불도 나오고 저희 로고랑 또 우리 팬분들. 그거 어디서 팔아요? 팔고 있습니다. 네. 제작해서 저희가 이제 제작해서 네네. 거기 라포엠이라고 써 있어요. 네. 한쪽에는 라포엠, 한쪽에는 라뷰 해서 이렇게 팬분들과 저희 이름이 같이 각인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김창한 밴드 쪽에다가 이렇게 갖고 아 그렇게 네. 하실 수 사랑해요 있어요. 이렇게 갖고 그렇죠 하실 수 있죠. 좋죠. 이렇게 하면 제작을 하시면 좋다고요. 네. 그 제작을 해서 좀 줘봐요. 아 제작해서 저희가 드리는 아니 그런데. 정민성님, 네네네. 누님 그 신상 보물은 어떻게 됐어? 아니 사준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네. 아 누나가 저한테 이제 링크를 보냈어요. 그 벌써? 네 보내가지고 이미 사줬어요. 무슨 색깔? 흰 색깔 좀. 아유. 가디건. 누나한테 올해가 네. 저기 올해 색이 초록이에요. 아유 흰색은 무슨 갑자기 흰색이야? 좀. 누나한테 좀 알려줘요. 네, 누나 좀 혼내주세요. 그럼 큰 누나 작은 누나? 작은 누나입니다. 큰 누나는 아직 안 왔어? 그게 아직도? 큰 누나는 제가 이제 큰 누나 조카가 있어가지고요. 제가 조카를 많이 뭐 이것저것 사줘가지고 어깨가 무겁네. 아, 그래서 큰 누나는 네. 아 누나는 차마 자기 옷까지는 얘기를 조카들 옷으로 최성훈님을 괴롭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저 괴롭힌데. 아니 네네네. 이렇게 괴롭히는 누나 둘 없어요 있어요? 아 저 누나 저도 누나 둘이 있긴 해요.
저도 안 괴롭혀요 거기는. 전데 저는 누나들이 멀리 이제 대구에 살아가지고요. 저는 이제 그렇게 그게 없는 것 같아요. 괴롭힘을 당할 일, 천만 다행이네. 네, 너무 멀리 살아서 저기 가까이 있으면 또 이게 그렇게 장난치고 괴롭히도 이렇게 하고 하는데 저는 워낙 멀리 살아가지고요. 그러면 최성훈님 고마운 사람. 이 만들어 주신 분들이 진짜 감사드리죠. 회사 분들 그다음에 또 팬분들 이렇게 그래요. 공연이나 네. 잘하세요. 뭐 김은주님 응원봉 가지고 있어요. 콘서트 때 가지고 갈 거예요. 아유 가지고 오세요. 아니 그러면 이거 이게 한 번 사면은 오래 쓰는 건가 보지? 네 배터리 건전지를 그냥 갈면은 계속 뭐 이렇게 계속 쓰는 거예요? 네 충격만 아니면 근데 라포엔 그 응원봉을 갖고 네. 우리 밴드 올 하면 안 돼요? 저 김창환 선배님 네. 밴드 가서 네. 우리는 그게 없으니까 네네네 형광등 같이 생기고 희만한 거 아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 그것도 응원봉이죠 다니고. 그것도 같은 개념 무슨 흉기 같이 생겼어요 이거는 요 흉기 아기가 아기자기하게 안 생겼어 네 아 이영준이 창원 아저씨 오늘 꿀 정보 득템하셨네. 귀가 번쩍 진심 좋아하시는. 아니 우리도 필요하죠. 맞아요. 근데 우리 왜 없을까 그게. 정복숙님 공연이 도시마다 컨셉이 다른가요? 이거 다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서울, 부산, 고양, 수원이 다 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뭐가 달라요? 극장만 다르지. 아니 그 뭐가 달라요? 극장도 다르고 저희의 에너지도 다르고 저희의 기분도 다르고 그날에 들으시는 감동도 다를 거예요. 그리고 또 그래서 모두 다 오셔야 됩니다. 특정 스테이지에 특정 스테이지에 곡이 또 다릅니다. 맞아요. 이 사람들 진짜 뻔뻔하네. 아이 웬만하면 그냥 가까운데 네. 지역에 저희가 갈 때 오세요. 네. 이러는 게 맞지. 아니 다 오세요. 분이 고향 수원 서울까지 다. 아이고. 3033님 라포엠 너무 띄우지 마세요. 세계로 진출하시면 가까이서 보기 어려워져. 아 그래서 조심하고 있어요. 이남현님 올해 해외 진출을 목표로 하고 있는 라포엠에게 제일 먼저 가고 싶은 나라에 대해 물어봐 주세요. 있어요? 저는 스페인을 한번 스페인 가보고 싶어요. 뭐 각자 뭐 그 공부한 나라도 좀 다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아 세훈 씨는 아 8309님 라뷰들이 김창한 밴드 공연에도 갈게요. 와우 라봉이 들고 아까 그게 라봉이에요. 네 라봉입니다. 이름이 다 있네. 우리는 하나도 없어. 전봉도 없고 라뷰 뭐가 있지. 라포엠이랑 공연 같이 해주세요. 아 8309님께서 전혀 마음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약간 진정한 왜 다 딴 데 보고 있잖아요. 진정한 크로스오버가 아닌가. 같이 김전 밴드랑 네. 좋아요. 네. 아니 누구랑 이렇게 같이 협연해 본 적 있어요? 거의 없는 콘서트 공연을 같이 팀이 한 거는 뭐 팬텀싱어 때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없었어요. 봐요. 그러니까 네. 외면하고들 있지. 시간이 없어서 근데 좀 더 따져야 되는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네. 보랏빛 밤. 네, 보라빛. 이건 어때요? 음원으로 들을까요? 아니면 아침인데 목소리가 안 좋으면 그냥 음원으로 듣고 네. 그냥 뭐 공연 앞두고 연습이다 생각하고 하려면 라이브를 하시고 당연히 저희는 라이브를 하세요. 하겠습니다. 라이브로? 네네, 라이브로 들려드리는 게 네, 좋습니다. 라봉이 없어서 미안해요. 다음번에 내가 이거 앞에서 라봉 들어줄게 이렇게. 알겠습니다. 라봉? 자, 멋있다. 네. 들어보겠습니다. 보랏빛 밤. 네.
내겐 뭘 원하니 그냥 말만 하래 하늘에 별도 따 주겠대 다른 건 안 바래 이번만 원하네 그대 손 잡고 안아줄래 똑같이 자 아직 이르잖아 We're like forever bomb 날 하늘 위로 터뜨려볼래 이 밤 밤 밤 밤 밤 아 그대여 눈 뜨면 다 사라져 엉망이 돼도 아 그대여 난 다시 또 이 밤을 기다릴게요 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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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랏빛밤 나나나나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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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랏빛밤 술은 입에도 안 됐는데 나 조금 어지러운 것 같아 지금 많이 먼지 참 답답하네 날 감싸 안고 입 맞출래 보랏빛 밤 I like it like it 더 같이 자 아직 이르잖아 We're like 보랏빛 밤 날 하늘 위로 더 태워볼래 이 밤 밤 밤 밤 밤 그대여 눈 뜨면 다 사라져 엉망이 돼도 오, 그대여 난 다시 또 이 밤을 기다릴게요 꿈인가 싶다가도 진심인 거야 아, 거야 아, 오, 그대여 눈 뜨면 다 나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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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랏빛 밤이었습니다. 아주 한 잔 걸치고 있는 밤인 것 같아요. 3385님 라포엠 보며 회사 직원 6명 난리가 났네요. 점심 안 먹어도 되겠다네요. 보기만 해도 배가 불러요. 아이고, 또 8624님 라포엠 콘서트 가사 자막은 떼창을 유도하니까 화합의 장이 될 듯 합니다. 예. 0755님께서 창훈 아저씨는 기타 모양의 응원복이 멋질 것 같아요. 오, 오 그렇네요. 맞아요. 굿 아이디어네. 네. 임수아님께서도 창원 아저씨 창봉이 제작했어. 이름도 지어주셨어. 너무 깜찍한 이름이네요. 네. 창봉이. 창봉. 네. 라봉이 창봉이. 네. 라뷰? 아까 네. 저기 그 팬덤 이름에 라뷰라고 그랬잖아요. 네, 네 맞아요. 라뷰는 왜 라뷰예요?
어 일단 저희가 라포엠인데 이제 라뷰라는 말은 이제 저희가 이제 뷰라는 뜻 자체가 이렇게 이제 보인다 본다 네 이제 트여 있고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항상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라뷰님들이 계셔주시기 때문에 라뷰라고 그렇게 네 난 또 라포엠 리뷰 그래갖고 합쳐서 라뷰인가 그런 생각 라뷰. 그런 뜻 또 없진 않겠지 뭐 그죠? 그렇죠. 찾아보면. 해석하기 나름이죠. 네. 아 일사 이게 진짜 아까 우리가 이 집 앨범이 지금 아 알키미스트 아니야 연금술사 아닙니까? 도움이 되는 분이 계세요. 일사 삼구님께서 네. 저는 라포엠 해외 콘서트 따라가려고 적금 들었어요. 기대 만빵입니다. 아이고. 진짜 이런 분들이 많으셔야 되는데. 어? 왜요? 네. 정민성님은 네. 왜 저만 보면 웃어요? 아, 너무 맞는 말씀을 많이 하셔가지고 누나하고는 사뭇 다르죠? 네. 아 정민성 씨가 형이 있었어야 되는데 맞습니다. 아 막 잘할 때는 네. 나도 형이 있으면 내가 좀 어깨 힘 좀 주고 다닐 텐데 그런 생각 했죠? 아 형이 때. 좀 이제 지켜주고 막 그치 그러니까. 애 때는 그런 네. 어. 그쵸. 근데 조카가 그렇게 이뻐요? 조카 이쁘죠. 조카 이렇게 근데 제가 자식을 안 낳아봐서 잘 모르겠지만 네, 네. 제가 이렇게 낳아도 엄청 예쁘지 않을까 아기? 예 네, 그만큼 예쁩니다 아니 민석씨가 애기를 너무 이뻐할 것 같아 맞아요 오 그죠? 네. 아 기훈씨 기훈씨는 어 뭐 저기 형제자매가 어떻게 돼요? 저도 누나가 한 명 있습니다 여기 다 누나네 네 여자 형제 만 이제 동생 저는 이제 여동생 있습니다 여동생이 네네. 와 이게 집에 여자들이 좀 있어야 이게 유명한 사람 되는구나. 어. 아니 그게 은근히 막 애 때부터도 왜 애 때 하룻밤이 다르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칭찬 효과가 있대요. 잘한다 잘한다 그리고 이뻐라 이뻐라 하면은 더 잘한대요 그쪽으로. 그러니까 애 때부터도 좋은 소리 많이 들었으니까 이렇게 라포엠이 됐지 그냥 됐겠어요. 맞아요. 맞습니다. 유옥준이 오늘부터 저도 누나 하고 싶어요. 시켜주세요. 김윤경님 누나 한 명 더 추가하실 생각 없나요? 아무도 대답을 안 하네. 2065님 이번 알케미스트 앨범 기사에서 라포엠은 내 자존감 지킴이 내 삶의 동기부여라는 한 줄 평이 있었는데 어쩜 제 마음과 똑같던지 라포엠 음악 들으면 매일매일 나은 삶으로 나아가고자 노력 중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닻을 올린 분들이 많아요. 감사합니다. 자 짐창 꽃다방 김마담 라포엠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오늘 꽃다방 김마담 라포엠과 함께 하셨습니다 장윤정님 전 여동생 하고 싶어요 유시은님 라포엠 콘서트 올콘 해야 돼요 다 달라요 느낌과 감동이 아까도 그랬죠 자 진짜 무려 네 도시를 한 달 만에 다 이렇게 다녀야 되니까 네. 진짜 3, 4월 하면 이게 환절기인데 사실 맞아요 건강도 조심하시고 네, 네. 자 서울을 필두로 해서 네. 서울에서 닻을 올립니다 네. 그래서 부산 갔다가 고향 갔다가 네. 또 수원까지 네. 자 마무리하고 바로 아침 차고 바로 오세요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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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 끝고 Find the Light 띄워드리고 전날 아침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다녀오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러, 에러, 에러.